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드셔야 될 그 스파클링 와인이 스푸만떼입니다. 얘는 스푸만떼라고 부르면 안 되고 얘들은 프란차코르타라고 우기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르케제 안티놀이라는 그 이탈리아의 최대 와인 맹주 중에 한 집안이 만드는 근데 퀴베 로얄 이건 옛날에 얘들이 이 안티놀이가 이 지역에서 최초로 샴페인을 만들어 그 샴페인 방식을 가지고 와서 이 스파클링 와인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왕실에 그 납품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푸치니가 인정할 정도의 푸치니가 그 작곡가 푸치니가 되게 샴페인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샴페인이 이렇게 맛있는 샴페인이 만들어지남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는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얘도 샤르도네가 78% 피노누아가 12% 피노블랑이 들어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에서는 피노뮤니에를 안 키우고 피노블랑입니다. 그러니까 피노블랑은 말 그대로 하얀색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여기에는 지금 화이트 품종 두 개에 레드 품종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피노블랑 같은 경우는 피노누아와 뭐 다른 품종의 그 변종쯤 되는 거죠. 사실은 그 화이트 품종이긴 하지만 그래서 드셔보시게 되면 지금 그 아까 디아블로 데블스 브리라는 거하고 지금 거하고는 샤르도네 품종이 더 많죠. 그것도 한번 그 둘 사이에 샤르도 품종이 많은 애들끼리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계가 발달해서 오늘날은 다 기계로 처리를 합니다. 웬만큼한 것들은. 네. 보시는 것처럼 목 부분이 뚜껑 부분이 있고 목 라벨이 있고 메인 라벨이 보통 이렇게 있죠. 철사로 묶어놓습니다. 네. 그래서 본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이제 압력해서 밀어넣어서 닦고 뚜껑을 딱 따면 다시 또 펴지죠. 이거 나중에 샴페인 회사에 가시게 되면 기념품으로 저거 하나씩 코르크 마개씩 하나씩 줍니다. 열쇠고리 하라고 쓰면 되고요. 그래서 샴페인 종류는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넌빈티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작황이 상관없이 여러 해 거를 만들어 놨다가 섞어서 만드는 걸 넌빈티지 샴페인이라고 그러고 빈티지 샴페인은 정말 그 작황이 좋은 해에만 만드는데 보통 10년에 걸쳐서 한 두세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것들이 빈티지 샴페인입니다. 고해에 생산된 포도로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로제 샴페인은 보시는 것처럼 주로는 레드 샴페인하고 화이트 샴페인을 섞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샴페인은 로제 샴페인 만들 때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 레드 품종만으로 잠깐 껍질을 담갔다가 빼서 색깔을 우러내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블랑드 블랑은 샤르도네 한 품종 그 화이트 품종만으로 만드는 우리가 블랑드 블랑이라고요. 블랑드 누아는 아까 말씀드린 그 레드 품종 피노 누아와 피노 뮤니에 한 가지로 만들거나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걸 우리가 피노 누아라고 블랑드 누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잔당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샴페인이 이렇게 보통 스파클링 와인은 당 물이 남아 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돼요. 브리 네이처라고 제로 도자주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설탕을 안 넣었다 그런 거죠. 그걸 우리가 잔당 자체 내에 설탕을 안 넣더라도 자체 내에 당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3g 정도 리터당입니다. 향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브리가 되면 6g. 그 다음에 브리가 되면 12g 이하. 그 다음에 엑스트라 젝트 또는 엑스트라 드라이라고 부르는 세기라고 부르거나 그 참. 엑스트라 드라이라고 부르는 건 12에서 17, 그 다음에 섹이라고 부르는 17에서 32, 드미섹은 32에서 50, 50 이상 되는 애를 두, 아주 달콤한. 그래서 크게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잔당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나라 분들은 주로 브리를 많이 지금 보시는 편이고요. 조금 넘어가면 엑스트라 드라이 정도 지금 좀 보시는 편이고 아마 섹이나 이상 되는 것들은 주로 보시기 좀 드무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 이 제로 도자주도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들어오는 것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잔당에 따라서 나뉘더라. 그래서 일곱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브릿이 브릿보다는 더 드라이한 쪽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샴페인의 색깔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색깔 옅은 그 초록색부터 시작해서 아예 황금색까지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샴페인에 나는 향은
꽃향기도 나고 식물향기도 나고 과일향기도 나고 견과류도 나고 버터향, 꿀향이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효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견과류나 요 버터들은 이게 효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이런 것들은 본래 포도 품종이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포도의 와인에서 나는 향은 우리가 아로마와 부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로마도 세 종류가 있는데 1차 아로마는 그 과일 향 자체, 포도라는 과일이 갖고 있는 향, 그 다음에 양조에서 나오는 향을 우리가 그 두 번째 아로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캐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양조 후에 숙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애를 우리가 병속에 오래 놔두다 보면 생겨나는 향, 그걸 우리가 부캐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과일 향을 아로마, 나머지 2차, 3차 아로마를 우리가 부캐라고 묶어서 통상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과일 포도 품종 자체에서 나오는 이런 향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샴페인은 서비스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얼음과 물을 섞은 아이스 버킷에다 보통 15분에서 20분 담궈 드시면 되고, 이걸 더 빨리 드시고 싶으면 이 물에다가 소금 넣으시면 됩니다. 소금 넣으시면 좀 더 빨리 빙점이 내려가서 좀 더 빨리 차가워지고요. 보통은 냉장고에 넣으실 땐 냉장고에 그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빨리 먹어야지 하고 이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깜빡하고 1시간 지나가면 터집니다. 네, 그래서 냉동실에 넣으셔서 보통 서너 시간, 저도 이거 샴페인 한 여태까지 한 3병쯤 터뜨려 봤는데요. 먹어야지 해놓고는 이제 빨리 먹어야지 하는 넣어놓고 딴짓 하다가 뭐 집에서 먹다가 뭐 와인 딴 거 마시다가 이제 어? 하고 돌아보면 안에서 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터지면 나쁜 게 뭐냐면 유리 조각들이 안에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드러내고 다시 다 닦아야 됩니다. 냉동실을. 그래서 절대 냉동실에다 샴페인 아무리 급하게 빨리 드시고 싶어도 냉동실은 두지 마시고 이렇게 차라리 아이스 버킷 같은 데다가 그 얼음 넣어서 담궈 드시는 게 낫고요. 아니면 냉장실에다가 넣으시면 보통 한 서너 시간 그 미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시기 적당한 온도는 여러분들 얘는 보통 그 8도씨 정도에서 드시면 좋은데 오래된 샴페인일 경우에는 한 10도 정도까지 올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샴페인 따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선 저 철사를 벗기죠. 그 다음에 이제 딸 때 이거 코르크 마개를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돌리는데 병을 돌리라고, 원칙적으로는 병을 돌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손이 작아서 병을 돌리지를 못하고 코르크 마개를 힘들여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차게 해놓으면 제가 이 뚜껑이 잘 또 빡빡하게 된 애는 잘 안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 안 되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흔들면 안 되고요. 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그 스크루 있잖아요. 스크루 코르크막에 따는 걸로, 그걸로 이렇게 돌려서 억지로 땁니다. 워낙 뭐 세서 안 따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원칙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알고 가셔야 되니까 마개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이걸 돌려. 왜? 이걸 왜 손으로 꽉 쥐는 거죠? 잘못 튀어나가면 사람 다칠까봐. 그래서 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파클링 와인 취급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 서빙 전에 흔들지 말자. 이거 보통 우리가 이제 어디 모임 있을 때 전철 타고 간다고, 술 먹어야 되는데 차는 안 갖고 와야 되니까 전철 타고 간다고 이제 스파클링 기껏 집에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끝내두고 덜렁덜렁 흔들고 갑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막 흔들리고 지하철에서 막 흔들리고 가서 이제 잘못 따다 보면 저게 철사 풀자마자 빵 튀고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철사 풀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철사를 완전히 풀지 않고 철사인 채로 끝에만 풀는 상태에서 철사 자체를 누르고 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관 온도에 신경 쓰셔야 되고, 온도가 높으면 코르크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히 여름철 같은 때 여러분들이 저 스파클링 같은 것을 와인 사셔갖고 차 뒤트렁크에 잘못하면 넣어두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터집니다. 제가 실제로 옛날에 이 업계 처음 들어왔을 때 트렁크에 싣고 저기 분당에 그 무슨 공원 하나 있죠. 예, 공원 밑에 그 뭐 번지점프 뛰는 그 공원 있잖아요. 예, 일동공원. 그 밑에 음식점에서 먹는다고 이제 차 트렁크에 있는 거 들고 들어가서 이 캡슐을 딱 벗기고 철사 딱 떼는 순간 술탄 터지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천장을 향하고 있어갖고 빵 소리 나면 천장을 얘가 코르크가 튀어나가서 천장을 그냥
때리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 다 놀래요. 저도 더 놀래고. 그리고는 그냥 막 술탄 터진 소리에 이거 뭐 거품부터 확 날라오죠. 그래서 되게 그런 경험에서 깜빡하면 여러분 사놓고 차 뒤트렁크에 더 두실 수 있는데 그럼 터집니다. 여름철 같은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전체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여태까지 배우신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뭐 내가 이런 것까지 물으면 될까? 신경 쓰지 마시고 물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아까 강의 초반에도 그렇고 네. 지금 사용하는 장애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냥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울림을 아, 예. 잔은 통상 우리가 그 샴페인을 여기다 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양을 작게 따라서 거품을 오래 즐기기 위해서 사실 이런 잔에다 따라 놓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고급 샴페인을 드실 때는 외려 이렇게 이 잔도 아니고요. 우리 버건디 잔 있잖아요. 버건디 잔처럼 이 볼이 넓은 애 이걸 우리가 부르고뉴 잔이라고 부르고 화이트 잔이기도 하지만 붉은 잔처럼 생겼지만 요거 말고 요 볼이 넓은 애가 있습니다. 더 퍼지는 애. 거기다가 샴페인을 따라서 마시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향을 즐기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라 들면 향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놔두면 거품이 빨리 날아가 버립니다. 네, 그런 단점은 있으나 그건 뭐 내가 뭘 즐기느냐의 문제니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렇게 따라 마시는 게 조금 더 오래 온도를 보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잔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뭐냐면 샴페인 잔은 의외로 여기 와인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도 때문에 자주 차게 해서 자주 따라 먹으라고 잔을 몰래 크기를 작게 합니다. 그래서 즐기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갈 거냐는 건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예. 네 번째 나오고 예. 와인 마시러 많이 거기서 따라 예. 예. 그 잔이 어떻게 어떠셔갖고 뭐가 특징이 예? 그 잔은 뭐가 다른 특징이 그냥 디자인으로만 디자인. 예. 그냥 뭐냐면 잔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상하잖아요. 똑같은 잔이면 예. 그래서 아니요 거의 다 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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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요거? 네. 예. 이게 이제 잔을 만들다 보니까 이 디자인 감각을 사람들이 살리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이거 너무 평범하잖아요.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좀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간 겁니다. 이것도 이거의 잔에 관한 사실 얽힌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 결혼을 그 해갖고 간 예. 그거 이렇게 그 꾸뿌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잔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 헬렌 그 분의 그 가슴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샴페인 얘기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모양이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얘기도 그 샴페인 얘기에는 가십거리로 등장을 합니다. 예.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예. 그 칠기압이라면 이게 기압 높은 거죠. 네, 그 고급 샴페인 아니 그 스파클링 와인 건가요? 보통 샴페인이라거나 고급 샹파뉴 방식으로 병속 2차 발효를 하게 되면 통상 6기압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5기압에서 7기압 사이인데 보통은 6기압 평균 6기압 정도 갑니다. 예. 그 병속 발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병속 발효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속에서 2차 발효를 한다는 얘기는 그 기간도 길어지고 보관 기간도 길어지고 아무래도 핸들링 차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으로 갈 수밖에 없죠.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비싸지는 거죠. 사실은 가공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도대체 이 샴페인 한 병에는 거품이 몇 개나 든 몇 방울이 있을까? 이거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이걸 또 그 과학자는 정말 신통한 과학자들 그걸 센 과학자가 있습니다. 세봤더니 대략 한 4,900만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샴페인 한 병을 따시면 대한민국 남한 인구의 한 사람씩 한 방울씩 머리에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약 5천만 개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샴페인. 예. 그러니까 병 속에서 2차 발효한 애 기준인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아까 봤을 때 RM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재료가 자기는 하나밖에 안 나니까 그걸로밖에 못 쓰는 거죠. 내가 내 포도밭에서만 나는 걸로 만드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포도밭에서 사오는 경우는 작황에 따라서 그 유사한 맛을 레인지를 내기 위해서 비율을 조금씩 바꿉니다. 예. 그게 맛이 중요하지 이 그 비율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왜냐면 어떤 애는 어떤 품종이 더 잘 익게 되고 어떤 품종은 다른 품종이 더 잘 익게 되니까 그 비율 조정들은 조금씩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저 테이스팅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그래서 셀러 마스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 셀러 마스터들이 몸값이 굉장히 비싸죠, 양조가들이. 특히 샴페인 쪽은. 보통 한 그 파이파이집 같은 경우 6명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서 비율을 해마다 맞추는 거죠, 품종별 비율을. 파이파이집 같은 경우는 한 200개 마을에서 그 와인을, 포도를 사오는 거예요. 그걸로 약 200개 통해서 이제 다 양조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블렌딩을 하려면 200개를 다 맛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율을 섞어야 될까를 정하는 거니까 그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고역이죠, 어찌 보면.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스파클링 와인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스파클링 와인이 와인에 거품이 들어있으면 빨리 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빨리 취한다는 얘기는 취해서 잔다는 얘기겠죠. 아, 그래서 통상 스파클링 와인이 다른 와인에 비해서 빨리 취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더 좋다는 거는 이제 레드 와인이 좋다는 거는 껍질에 이제 좋은 성분이 있거든요. 그 폴리페놀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좋은 성분들이 주로 껍질에 많으니까 껍질을 그 양조할 때 껍질을 담궈두는 게 레드 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에 또 탄닌도 있습니다. 탄닌이 결국 일종의 그 폴리페놀 성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세세하게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폴리페놀이 많이 우러나는 쪽이 그래서 레드 와인이 건강에 더 좋다고들 얘기들은 합니다. 근데 화이트 와인도 만만치 않게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네. 보통 안장이나 어떤 저녁 디너 모임에서 처음에 스파클링 와인 먹고 화이트 와인 먹고 그런 코스를 저희 보통 먹거든요. 네. 그게 괜찮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먹으면서도. 굉장히 저기 격식 있게 즐기시는 분이시네요. 포멀한 모임이 많으신 모양인데 보통 그게 포멀한 모임의 정식 코스입니다. 리셉션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쉘이나 아니면 스파클링 와인이나 보통 화이트 와인. 얘들이 왜 습을 먹냐면 얘들이 신맛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식욕을 돋궈주기 위해서 이제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식사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식사 자리에서는 어차피 에피타이저는 주로 샐러드 종류가 나오니까 역시 화이트로 가고요. 그다음 메인 요리에 따라서 이제 레드로 갈 거냐 화이트로 갈 거냐가 결정이 나겠죠. 메인 요리에 따라서 대개는 우리가 스테이크나 이런 고기 종류를 많이 먹으니까 레드를 먹죠. 거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식후주가 이제 디저트 와인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정식찬으로 가면 거기서 마지막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화제라고 일명 다이제스티브라고 일명 부르는 그 브랜디, 꼬냑이나 이런 독주들을 이제 한 잔을 하게 되죠.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제대로 넉넉하게 드시면 와인 한 병을 드시는 꼴입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쭉 먹다 보니까 사실상 별로 안 취하는 것 같죠.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서 조금씩 먹어가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먹은 양은
한 병보다는 양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거의 근 한 병 가까이를 드시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 코스로 가면 거기까지 갑니다. 그렇죠. 네. 괜찮죠. 왜냐면 같은 포도니까. 포도로만 쭉 간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무슨 뭐 맥주로 갔다가 뭐 갔다 술을 섞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포도 종류를 섞을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캠벨도 먹었다가 거봉도 먹었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식용포도도? 그것처럼 같은 포도 종류이기 때문에 사실상에 큰 탈은 없는데 그 아무래도 과음을 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잔 정도씩 하고 식사하고만 쭉 매칭시켜서 가시면 물론 메인할 때는 한 두 잔 정도 먹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식사 끝나시면 통상 한 3분의 2병에서 한 병 정도 드시는 꼴이 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그럼 오늘 자 거꾸로 가면 오늘 드신 것 중에서 지금 뒤에 게 잔이 조금 바뀌어서 앞에 거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맛을 즐기시니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러면 한번 손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나는 제일 먼저 마신 까바부리가 제일 맛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게 여태까지 제일 맛있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그래도 샴페인인 당장페이 부리가 맛있었다. 예. 그 다음에 디아블로 데블스 부리가 맛있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르케지 안티노리 저 프란차코르타가 맛있었다. 예. 데블스 부리는 손이 안 올라오네요. 그죠? 예. 제가 봐도 얘가 좀 뭔가 오늘 이상했어요. 얘는 차라리 지금 이 잔에 먹는 게 아니라 애를 예, 이 샴페인 잔에 먹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차라리 예, 얘를 바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본의 아닌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잔이 바뀌면 맛도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궁금하시면 이 잔에다가 얘를 옮겨서 드셔보세요. 만약에 다 드셨으면 그럼 또 달라집니다. 느낌이 예. 그래서 어느 잔에 마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맥주잔에 와인 드시면요 진짜 맛없습니다. 희한하게 향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잔이 중요하다는 거 왜 와인잔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볼을 이렇게 만드냐 하면 그 향을 모아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궁금하신 혹시 스파클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이제? 네. 그래서 샴페인을 만드는 곳에 그 샴페인 샹파뉴 지역에는 회사가 한 5천 개쯤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와인 또 생산자가 그렇고요. 그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한 2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밭대기 조그맣게 하나 다 갖고 있으면 포도 거기 다 가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이제 그랑꾸리가 있고 프리미에크리가 있고 포도밭이 나뉍니다. 등급이. 빌라주급이 있고 그래서 아주 햇빛을 잘 받는 좋은 곳은 그랑꾸리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그랑꾸리 밭에서 나는 포도들은 당연히 원재료가 좋으니까 원재료도 비싸게 팔겠죠 생산자들이 그래서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갖고 와서 그런 그랑꾸리 포도로만 만드는 애들은 비싸게 받는 거죠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께서 흔히 아는 10개의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그 저 샴페인 회사들은 대략 한 10개쯤 되는 샴페인 하우스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얘들은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자본의 큰 회사들입니다. 걔들은 남의 밭에서 포도를 사와서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개 부분의 큰 회사 샴페인 하우스들은 대개가 NM입니다. 남의 밭에까지 사와서 만드는 애들이고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샴페인에 깊이 들어가서 즐기시려면 RM 아까 말씀드린 자기 밭에서 나는 걸로 자기 양조시설에서 만든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거는 고 나름의 또 독특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드셔보시게 되면 되게 나중에 혹시 프랑스에 가셔서 샴페인집에 가시게 되면 그런 RM, NM 요걸 구분해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되게 그 나름의 재미있는 그걸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스파클링 교육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시작할 때 말씀드린 졸업식을 잠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